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로그로는 책 읽는 윤약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는 윤약사 TV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작은 약국을 운영하기도 하는 윤민호 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작은 약국을 이제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이제 기존 약국을 인수를 해서. 인수해서 네네, 대표로서 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네. 혼자 하시나요? 둘 사시나요? 제 직원분 한 분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사분들이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네네. 유튜브를 이제 하는 게 흔한가요? 어떤가요? 흔하진 않고요. 시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랜 기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유명하신 분들은 한 10손가락 이렇게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유튜브를 한다라는 것은 네네. 뭐 내가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데 만족감을 얻는 분도 있고, 아니 이걸 네네.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내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작가님은 어떤 쪽으로 저는 사실 생각하세요? 공공적으로 한게좀 크고요. 이제 사실 비즈니스 쪽으로 하려면은 구독자분들도 많아야 되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만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 공부 목적으로 좀 만든 게 크고요. 또그 다른 분들과 소통의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긴 했어요. 지금 당장 건강에 투자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두고두고 이제 한권 집에 두고 아플 때마다 꺼내서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고민될 때 보면 맞습니다. 좋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책을 쓰시게 된게 어떤 계기인가요? 계기가 이제 사실 출판사로부터 이제 이런 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제 약사로서의 욕심은 여러 가지 제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집약해서 뭔가 백과사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책을 만들면 대부분 뭐 냄비 받침으로 쓰시지 읽으시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사로서 근무를 좀 오래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항상 겹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서 그냥 뭐 상배처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드리면 어떨까? 전문 용어 쓰지 말고 쉬운 단어로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블로그에 반응 좋았던 그런 글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거든요.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이번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약을 타이레놀을 이제 아, 언급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랬었죠. 그 품절되네 났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약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성분은 사실 다른 제품이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그 성분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이게 효과나 이건 완전 똑같은 건데, 완전히 이제 그때 똑같은데, 정부 발표를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것만 찾게 되는 거죠, 이게. 타이레놀만 품절이 됐고, 다른 약들은 재고가 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정정을 해주셔가지고, 아세트아미노펜 주세요 해서 그 약을 좀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정정한 게 그래 효과가 있었군요. 효과가 있었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같은 성분의 약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에서 공급이 돼요. 우리나라에만 제가 알기로 20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데, 같은 성분으로 나오는 동일한 제품이 100개가 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타이레놀만 하나만 찾으시면은 5천만 명 이상이 이걸 찾으면 금방 동이 나죠. 그런데 다른 약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으냐? 우리도 타이레놀 안 먹어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효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성분명만 알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작가님 쓴 책을 보고서, 이렇게 쓰면 그런 대란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그쵸. 그럼 이제 실제로 타이레놀 이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작가님 없었죠. 약국에서도. 아직도 없습니다, 잘. 그래요? 그럼 아직도 이제, 품절이에요. 동일한 다른 제품이죠? 성분은 똑같은? 그걸 권하면 보통 고객님들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 나이대별로 반응이 다르신데, 한 30대, 40대 분들까지는 이 성분명이 같으면 약효가 동일한 걸 알고 계세요. 찾아보셨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50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니야, 그냥 타이레놀 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거 효과 없어. 먹어봤더니 효과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더 권하지 않게 되고, 죄송합니다. 품절입니다. 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에서 이제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롤로그를 시작하셨잖아요. 세 가지가 뭔가요? 이제 세 가지가 사실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기계발 강사분이 세 가지 콕 집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네. 돈, 관계, 네. 건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수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밸런스 있게 잘 유지가 되면은 대부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프롤로그에 적었고 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행복한 삶의 다른 것도 중요하고 건강이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라는 컨셉을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돈, 관계, 건강 그 네. 약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직업군보다 전문직이기도 하고 네네. 아, 소득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일반적인 네, 생각이 갖고 있고 네네. 또 이제 뭐 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네. 건강하실 것 같고 건강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관계에도 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크게 문제 없어요. 행복하신가요? 저는 되게 갈수록 좀 행복하게 되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되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네. 사실 옛날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서 조금 불행했어서 좀 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돈도 없었고 네. 그리고 관계도 돈이 없으니까 관계도 좋지 않고 사실 제대로 못 먹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네. 좋아지면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쓰신 책의 의도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건강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네, 건강의 포인트를 맞춰서 건강을 좀 잘 아시고 네. 잘 챙기셔서 전 국민의 행복도를 좀 높여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도로 네, 그죠? 네. 일단은 우리가 바라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들 뭐가 있나요? 제가 책에 H는 N이 M이라고 그냥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봤어요. 네, 네, 네. Nutrition하고 Exercise 그리고 Medicine인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운동과 식단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쵸. 운동 식단인데 네. 대부분 운동 식단은 중요한다는 걸 알고 계신데 네. 생각보다 상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슨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야 의료 보험 제도가 워낙 잘 발달되어 네. 있고 병원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네. 약도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 약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되게 일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생활질환 같은 거 굉장히 네. 빨리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약을 잘 쓰면은 건강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아 근데 네. 약이라는 게 뭐 네. 진짜 선진국의 다국적 제약사에서 네. 대부분 이제 오리지널 그 권리를 갖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약 아니면은 그 성분을 수입해서 만드는 건데 맞아요. 대부분 카피약이죠. 예, 근데 그게 뭐 차이가 날 게 성능의 차이가 날 게 있나요? 성능의 차이가 네. 똑같죠.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특허를 네. 거는 거고 특허가 풀리고 나면은 이제 네. 경쟁적으로 약가를 인하를 해서 자기 약을 더 다 팔게 영업을 하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제네릭이라고 카피약이 네. 이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네.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약을 만드는 데는 아직도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긴 하지만 카피약은 굉장히 잘 만들고 높은 퀄리티,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약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상비약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상비약 하면 네. 어떤 약들이 있는 거예요? 상비약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벼운 생활 질환들 있잖아요. 뭐 감기도 네. 종류가 많은데 몸살, 두통, 발열, 네. 뭐 기침가래, 콧물, 코감기, 목감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네.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 네. 그리고 설사, 변비라든지 피부질환, 무좀, 네. 그리고 뭐 두드러기, 알러지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네. 여기 쓰는 약들 중에서 부작용은 네. 굉장히 거의 없고 그리고 안전하면서 효과가 좋은 약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약들은 약국이나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네.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상비약을 네. 뭐 이거 패키지로 파나요? 패키지로 파는 약국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그 상비약을 한 번에 네. 패키지로 사는 것보다는 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네. 자주 걸리는 질환이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알아서 구매하시는 게 좋죠. 상비약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책에서 이제 약에 네. 투자하라라고 하셨어요. 약에 투자하라.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약에 투자하라. 굉장히 좀 참신한 표현이었는데 이거 어떤 네. 의미인가요? 이거는? 일부러 그냥 만든 표현인데요. 네, 네. 사실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소비자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네. 약값이 옛날에는 더 저렴했는데 갈수록 조금씩 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면 4-5천 원이고 그쵸. 이제 외식 한 번 하면 뭐 3만 원, 4만 원 네. 이렇게 나가고 그쵸. 비싼 데 가면 10만 원이 넘는단 네. 말이죠. 네. 아, 그 돈이면 영양제 뭐 몇 달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약은 일반 의약품 몇 개를 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가격 저항성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약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네. 빨리 고치게 되면 네. 거기서 얻는 그 삶의 퀄리티도 있을 것이고 고통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등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없애고자 약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읽지 않는 투자다. 먹으면 무조건 나을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그 고통의 강도가 커서 진통제 효과가 100% 있진 않다 해도 경감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읽지 않는 투자인데 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까?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매하시면 그런 거부감이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약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약국을 이제 간단 말이죠. 네네. 이게 뭐 그냥 편의점에서 과자를 살 때는 네. 대략적으로 가격을 다 알고 있고 맞아요. 여기가 뭐 얼마 할인이 되는지 아는데 이제 뭐 네. 그 대형마트 싸다 이런 개념이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약을 살 때는 네. 이게 약의 이게 일단 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이 약국이 네. 싸게 파는지 저 약국이 싸게 파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어때요? 좀... 실질적으로? 실제로 사실 약들이 네. 약값들은 대부분 통일이 되어 있어요. 약국마다 다? 약국마다 대부분 통일이 네. 되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통일이 덜 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네. 약사분들이 많이 교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를 내고 월세 이것저것 내고 네. 이 마진에서 소비자가 거부감정을 가지지 않을 만한 적절한 선 전국 평균이 있습니다. 네. 거기 맞춰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월세가 굉장히 비싼 지역, 뭐 강남의 뭐 특정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저렴하면서 박리담회하는 그쪽 동네가 있어요. 종로약국 네. 같은데 네. 거기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로컬 약국들은 약값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다? 네, 비슷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뭐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그냥 뭐 목감기약 하나 주세요 네. 하면은 이제 약 종류 목감기약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같은 네. 성분인데 뭐 가격도 천차만별일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을 만든 이제 그 회사도 다 다를 거고. 다 다르죠. 그러면은 네.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특정 제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아, 저 목감기 걸려 가지고 목감기약 주세요 하면은 네. 약사분들 어떤 약을 주는 거예요? 약사분들은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소식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이 약효가 좋아야지 네. 손님들이 먹고 효과를 보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약국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네.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마진이 있는 것들은 네. 안 유명해요. 광고하는 약들은 대부분 네. 제약사에서 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을 올려요. 약사들이 팔아도 남지 않으니까 안 팔려고 하죠. 네, 그 중에서 네. 이름 있는 제약사가 만든 브랜드 중에서 마진이 네. 있는 적절한 마진이 있는 네. 그 제품을 해서 드립니다. 물론 이름 없는 브랜드 제품 중에서 네.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약들은 드리면은 고객들이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약들은 기피하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가진 효과 좋은 약들을 일반적으로 권해드려요. 그럼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퀄리티가 떨어진 이유는 네. 예를 들어서 뭐그 감기약에 필요한 그 성분의 함량이 작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함량 관리가 좀 있어요. 제가 제약사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네네. 대충은 아는데 네. 그 제약사에서 퀄리티 관리를 해야 뭐 네. 퀄리티 컨트롤에서 QC, 퀄리티 어슈런스에서 네. QA 뭐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네. 그게 허술한 제약사들이 아마 있겠죠. 네, 무슨 제약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마 그런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 대용제약이나 뭐 이제 유한이나 유명한 네, 브랜드 네. 중에서 마진 남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주로 구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의 성분, 약의 그 효능이 떨어지는 건 결국에 그 약의 그 성분이 덜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예. 퀄리티 컨트롤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애초부터 약이 만들어질 때 함량이 적게 들어간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의 문제죠. 아, 퀄리티 컨트롤 문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그 약의 종류와 네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 제가 일반적인 책에 엄청나게 많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걸릴 만한 그 모든 대부분의 네. 질병들 다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근데 몸살 감기부터. 예. 근데 몸살 감기라고 하면 어떤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몸살은 대표적인 증상이 네. 보통은 몸이 약해지면서 오한이 들어요. 춥고 으슬으슬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통증이에요. 이게 네. 근육통이 생깁니다.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다. 네. 그리고 발열과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처지고 피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의 몸살이고요. 여기에 대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은 타이레놀을 찾으세요. 그렇죠. 타이레놀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타이레놀은 한계가 있어요. 네. 발열,
이제 발열과 몸살, 오한기는 조금 잡을 수가 있지만 네네. 소염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소염이라고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염증성 통증인데 우리가 이렇게 때려서 맞거나 운동해서 네. 근육 염에 의해서 생기는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효과가 좋은데 네네. 타이레놋은 여기에 효과가 약합니다. 이럴 때는 브루펜이 잘 듣게 되는데 브루펜도 뭐 이제 이쪽 계열의 약들이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에세이드계의 네.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데 네. 이부프루펜이 옛날에 많이 쓰였고 요즘에는 네. 개선된 덱시부프루펜이라고 많이 씁니다. 얘는 굉장히 효과가 광범위하고 네. 그리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약들을 많이 쓰는데 네. 많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 네임으로는 네. EGN 프로, EGN 6 프로라고 있어요. 네. 그게 덱시부프루펜 성분인데 이거를 드시게 되면 몸살,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처방 나올 때 네. 이제 이 두 가지 성분을 같이 써요. 같이 쓰면 부작용도 없고 그쵸. 효과 커버리지도 훨씬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통증도 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네네. 이런 약을 몸살 관계 환자가 오면은 네. 특정 그 약의 브랜드 제품명을 대시는 분하고 일반 예. 약을 달라고 증상명을 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데 네. 사실 네. 이게 노인층이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이제 대부분 분들은 이제 약의 성분은 동일하나 약국마다 네. 가지고 있는 약이 다르고 브랜드의 약이라고 좋은 건 아니다. 대부분 이제 젊은 층들은 이런 생각들을 알고 있으셔가지고. 네. 증상이 이렇습니다. 어떤 약을 권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젊은 층 분들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럼 약사님께서는 네. 어떤 게 편하신가요? 저는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편하죠. 아무래도 누가 봐도 이거는 타레놀 먹어서는 안 될 증상인데 네. 이거는 저증상이 먹는 게 아닌데 하는데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수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발하시는 네. 분들도 계셔서 저는 증상이 어떠신가요? 이 약은 그 증상이 이 약이 좋습니다. 네. 권해드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네. 타이레놀로 이제 보통 이제 감기였을 때 사 먹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을 지닌 그 뭐 다른 타사의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죠. 타이레놀은 요즘 저렴하게 파는 곳은 2,500원에 팔고 네, 2,000원 넘게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좀 보통은 3,000원 정도 팔아요. 그런데 카피약 같은 경우에는 매입 단가가 싸니까 500원 더 싸게 그 측정을 하세요. 네. 그래서 2,500원에 파는 경우가 많죠. 네. 오히려 그 유명한 약보다 안 유명한 네. 약이 약효는 똑같은데 가격이 네.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뭐 네.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유명한 약 말고 나는 네. 좀 저렴한 약을 먹고 싶다. 효과는 네. 똑같지만 네. 그럼 뭐라고 약사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비슷한 아무거나 비슷한 약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알아서 좀 저렴한 걸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좋고 저희도 네. 좋은 게 네. 마진 폭이 확 커진단 말이에요. 그 깎아서 드리는 거죠. 소비자들을 먹으면 약효 똑같은데 네네. 저렴하네. 이거보다 1,000원이 싼데 효과는 네. 더 좋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또 이걸 또 브랜드 네임으로 기억을 하시고 또 찾으세요. 네. 그 약을 또 그렇죠. 가성비 좋은 약을. 그게 또 문제예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200개 이상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아요. 같은 성분의 약이 너무 많아서 이약국에 파는 거는 네. 이약국에 없을 확률이 90%입니다. 그게 또 문제예요. 여기 있는데 왜 여기 안 팔아요? 우리나라 제약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00개 네. 만약에 감기약이 있다고 하면은 네. 작가님의 약국에 몇 종류가 들어있는 건가요? 몇 개? 200개 중에서? 저는 감기약만 따졌을 때는 한 20개 20개? 거의 10% 정도 들어있는 거네요? 30개? 네 그렇죠. 10% 정도만 시판되는 것 중에서? 그렇죠. 이거 되게 치열하겠네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 영업 마진이 굉장히 치열하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번 기침 감기.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작가님 책을 보기 전까지는 네네. 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몸살, 네. 기침, 목 감기가 맞아요. 그냥 똑같이 감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걸 또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다양해요. 예, 구분을 네.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약의 성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서 증상을 네. 말했는데 나는 기침 감기인데 왜 코 감기약을 주셨지? 나는 이 증상이 없는데 목이 부었는데 왜 해열 진통제를 주셨지? 거기에 맞는 약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비자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약사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맞는 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분들은 이 약의 이름과 적용 효능 효과 이것만 단순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층 더 깊이 봐서 네. 이 증상이 이게 맞는 약이라고 알고 계시게 되면은 이런 오해가 없고 적합한 약을 조금 더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기침가래도 간질간질한 증상이 있어요. 황이스타민 먹으면 돼요. 코감기약 네. 성분에 있는 거예요. 먹으면은 이 증상이 없어져서 가라앉게 되고
가래가 많아서 생기는 거, 가래 삭히는 거 먹어야 되고, 목각인 증상 동반하면 소염 진통제나 응교성 같은 거 추가해서 기침가래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이걸 잘 모르시죠. 다 비슷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기침감기 때는 네. 뭐 아까랑 증상이 똑같은데 기침만 나오는 건가요? 뭔가요 이번에? 기침감기가 뭐 종류가 많은데 네네. 근데 대부분 기침감기약으로 파는 거는 종합기침감기약이에요. 아 종합? 그렇죠. 종합감기약처럼 기침감기의 여러 가지 기침가래, 기관지, 염증, 통증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아, 간질간질한 증상까지 네네. 통합적으로 한 번에 다 넣은 종합기침감기약을 일반적으로 기침가래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네. 그냥 감기약 베이스에다가 기침에 네. 조금 더 특화된 약이 더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감기약 풀에서 기침감기 잘 되는 애들을 이렇게 모은 거죠. 네. 물론 네. 그 여기서 특정 기침이 심하다 하는 분들은 네. 기침에 잘 되는 성분만 따로 빼서 기침약으로 팔고 가래가 심하고 뭐 담배를 피시던가 아니면 이제 만성적 기관지염 때문에 가래 생성이 많다 이런 분들은 가래를 잘 삭히는 약으로 가래 없애주는 약 이렇게 따로 팔아요. 이 기침 감기는 좀 다른 감기와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게 조금 더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넓잖아요. 뭐 여기 염증 했을 때 여기 뭐 후비를 막 코가 넘어가서 기침 가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래가 생성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감기약을 주로 먹는 기침, 예, 기침 감기, 종합감기. 그냥 기침 가래약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대부분은 효과가 있어요. 그럼 목 감기는 이제 기침을 안 하는 건가요? 기침 없이 목 감기는 보통 지금 환절기에 많이들 걸리세요. 네네. 공기가 건조하면서 점막이 말라서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침 삼키면 아파요. 이러다가 심해지면 목이 잠기고 통증이 생기고 목이 붓고 발을 두통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목 감기는 인후염, 편도염 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물론 발전돼서 기침가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기침가래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 감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염증이에요. 그래서 염증을 잘 가라앉혀주는 응교산이라는 한방제제하고 염증에 잘 듣고 통증도 잡아줄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성분 브루핀이나 덱시보브루핀 같이 먹으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주세요. 약국 가서 달라고 하시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주십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큰 사건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을 잘 씻어가지고 뭐 눈병이라든지 확 줄었죠. 확 줄었고 이게 체감이 되세요 그거 진짜 실제? 아니 저는 직접 왜냐면 친구들 약국 하면은 자기들 영업이랑 직결되니까 아픈 아이들도 물론 병원 안 간 것도 있지만 아픈 아이들이 확 줄었었고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감기약이 확 줄었고 내과에서도 감기약 처방이 나오던데 옆에 내과거든요. 근데 감기약 처방이 확 줄었어요. 마스크 쓰니까 바이러스가 옮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독감 환자가 지금 최근에 생겼지 코로나 동안 없었어요. 코로나가 주요 바이러스로 활동하는 동안 독감 바이러스는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리고 전파가 안 돼요. 손 씻고 하니까 차이가 확 나죠. 그럼 코로나 입장 코로나의 그 사건이 약국 입장에서는 플러스였나요, 마이너스였나요? 마이너스였죠. 아 그래도 뭐 타이레놀 많이 팔렸잖아요. 아 타이레놀 맞이 안 됩니다. 타이레놀을 마스크도 많이 팔렸을 거고 마스크 그게 200원 300원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마스크 판매로서 약사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신 분들도 많은데 하, 이게 돈도 안 되는데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약사님들이 많았군요. 그만큼 좀 많으셨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코로나는 어쨌건 간에 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입장에서 마이너스였다. 대부분 많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힘든 안 좋은 얘기지만 폐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제 지인분들만 해도 넘어 들은 분이 두 분 소아과 두 분 폐업하셨고 이비인후과에 폐업하셨고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서 직원들 근무 시간 줄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 많이 해보겠죠. 그 이거를 이제 좀 좋게 해석하면은 정말 그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 자체는 굉장히 강했지만 국민들한테 보건적인 부분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저희 보건 수준과 그 국민들의 위생 관념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돈은 안 버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건강해지셨다는 뜻이니까 안 아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죠. 아 그렇구나. 코로나가 그랬군요. 그렇습니다.